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형 이 영상 존나 웃기네. 뭐가 웃겨? 시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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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움, 띠움. 방귀를, 방귀를 무지하게 꼈네. 자, 넘어가고요. 백종원이 먹거리 세팅했다는 춘향제 야시장. 춘향제 야시장이 거기 아니야? 무슨 저 뭐야 돼지고기 뭐 저 머릿고기 이런 거 시켰는데 뭐 4만 원 달라 그러고 얼마 주지도 않고. 춘향제 야시장. 그래, 춘향제 야시장 바가지 논란. 전주 방송에서 보도한 올해 춘향. 그래. 착수했습니다. 남원 씨는 춘향제 전 위원회와 통돼지 바베큐 요거 4만 원에 갖다 팔고 창렬 중에 개창렬.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야시장 업소의 선정 과정과 특정 기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기 작년에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던 데 같은데 내가 알기로 그죠? 예. 23년도에 남원 춘향제 후덜덜한 음식값. 통돼지 바베큐 얼마 정도로 보이시나요? 술안주로 한 명당 한 점씩 네 점 먹은 겁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때부터 촬영을 했습니다. 저게 4만 원입니다. 해물파전 안 건든 상태인데요. 18,000 원입니다. 그래서 뭐 양이 이게 맞냐고 따졌는데 이게 정상량이라고 그랬다고. 거기다가 이거 25,000원. 근데 이제 백종원 아저씨가 여기로 왔어. 어떻게 달라졌나? 김밥 4,000원. 전에다가 고기 치즈 감자 채전. 아, 치즈 감자 채전 5,000원. 합리적이고. 지리산 흑돼지가 듬뿍 들어간 국밥의 가격은 6,000원. 또 품종 개량된 돼지고기라고. 흑돼지. 이게 지금 남원 춘향제 야시장에서 제일 인기 많은 국밥이래요. 닭꼬치. 3,500원? 이야. 적어도 한 4,500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3,500원 진짜 괜찮네. 참나물 부추장 떡 시래기전 3,000원, 3,000원, 4,500원. 통닭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위생점검하고 바가지 씌우는 곳 있는지 계속 확인한대. 그리고 이번 춘향제는 백종원이 먹거리 세팅을 했다고. 직화구이 치킨 한 마리 15,000원. 와. 장작불로 조리한대. 아주 착한 가격이라고. 그리고 파는 곳마다 키오스크 다 설치돼 있대.
근데 여기가 무슨 축제야? 춘향제? 처음 들어. 지역 축제. 남원 춘향제. 춘향의 고향이 남원이야. 근데 춘향이 뭘 무슨 상징성이 있나? 무슨 업적이 있나? 내가 봤을 때 그냥 지역 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그냥 그런 지역 특색 내세울 거 뭐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난 진짜 처음 들어. 자, 부모님이 남친과의 결혼을 극구 반대해요. 어제자 물어보살이 나온 커플 사연. 여자는 26살, 남자는 29살, 3살 차이. 근데 여자 집안에서 남자를 왜 반대하느냐? 뭔데? 왜? 3년째 꽁냥꽁냥 연애 중이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찾아왔다. 이유는 남친이 키가 작아서. 또 키장남 이야기야? 환장하겠네. 아, 야, 보자 그래. 남자 키가 164래 여자가 153이고 아 그러면은 9cm라서 귀여운 뽀짝하네. 잘 어울리는데. 남자는 무슨 일하니? 어우, 연봉 3-4천이야 뭐 기본빵은 치네. 기본빵은 치면서 4천만원 연봉 3-4천 이제 새 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새후 4천, 새전 아니 저 새후 3천, 새전 4천 정도인 것 같아. 아니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면 그렇다 쳐도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라 오로지 키래. 키 때문에. 아직 20대인데 3-4천이면 잘 버는 거지. 20대래 20대. 20대면은 나쁘지 않은데. 사연 남자가 사연 남 여친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기념일에 어머니 뭐 생일 이럴 때 뭐 선물도 챙기고 또 명절 때 선물 보내고 손수 만든 음식도 보내드리고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벼랑간 노력을 무지하게 했구나. 자, 근데 또 여기 물어보살의 이수근 아저씨가 키가 작잖아. 이수근 아저씨가. 근데 이수근 아저씨는 솔직히 능력이 좋아가지고 키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지. 일단 능력 좋지. 또 이수근 아저씨가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뭐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귀엽고 매력 있고. 개그맨들은 원래 매력이 넘쳐갖고 미녀랑 결혼 많이 해.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키 빼고 다 가진 듯한 느낌이야, 이수근. 성격도 좋고. 근데 결혼 전에 이수근도 이런 일이 있었대. 장모님이 나 엄청 싫어했다고.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이 키를 뛰어넘는 인성과 자상함과 배려로 나는 키를 뛰어넘었다. 마무리는 용돈까지 드리면서. 할 수 있지? 당연하죠. 제가 키는 작지만 민경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무지하게 큽니다. 겉모습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두 분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게 보이는데 방송 보고 사연녀 부모님도 마음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음. 하지만 부모님은 일절 그런 거 받아오지 말라고. 다른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언능 헤어지라고. 단호하시네. 아니 남자 키 164가 조금 작은 편에 속하기는 한데 20대 연봉 3-4천이면은 잘 벌고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또 자상하고 부모 저기 여자친구 부모님도 잘 챙기고.
왜 그러는 걸까? 아니 저 이분한테 참 죄송한데 이분 어머님이 자기가 연애하고 자기가 딸 인생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살 거야? 아니잖아. 이거는 솔직히 나는 누구 문제냐고 생각하냐면 난 여자 문제라고 생각해. 이 여자의 문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의사 표현을 좀 더 잘해야지. 이럴 때는 중간에 있는 여자가 더 잘해야지. 엄마 왜 그러냐고. 엄마가 같이 살 거냐고. 난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단호하게 좀 얘기하고 그랬어야지. 자식이기는 부모가 몇 없으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네. 뭐 인상도 좋고 잘 어울리네. 아, 난 반대할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엄마가 반대 안 한다 그랬는데 나는 네가 누굴 데려오고 네 마음에 들면은 엄마는 그 누가 됐건 다 볼 자신 있다고. 근데 문신 있는 여자는 안 된다고. 참나 어이가 없어갖고. 우리 엄마가 문신한 여자 싫어하는데 담배 핀 여자 좋아하겠냐? 그나마 술은 괜찮고. 모르겠어. 엄마가 실패한 결혼에 대한 그 투영을 해갖고 내가 결혼 잘하길 바래서 그러나 봐. 넘어갑시다. 다음, 요즘 일본인 아내들 외모 수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보이긴 하더라. 일본 와이프랑 꽁냥거리는 쇼츠 같은 거. 시원아, 궁금한 게 있는데. 또 뭐가 궁금한 거지? 일본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으쌰인데요. 으쌰스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났을 때 혀를 굴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일본어로는 마키지타라고 하거든? 마키지타? 감정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강조 표현인 거 같아요. 나 진짜 무서운 남자다. 센 남자다. 이걸 더 최대한 많이 표현하고 싶어 쓰는 것 같아. 시호도 많이 들어봤겠네요. 난 많이 들어봤지. 난 들어봤는데 사실 나는 뭐 어때? 개봐봐.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자꾸 스시녀에 대한 환상을 더 올려주는 것 같아. 스시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여러분들? 참한 이미지 아니야? 참한 이미지? 그리고 남자한테 헌신적이고? 여기 커플은 일본인 여자 23, 한국인 남자 27. 당시 일본어를 아예 못했었던 남자. 아르바이트생이고 키는 167. 결혼비용 500으로 시작했다고. 여자는 심지어 대기업 직장인.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이런 조합. 푸트F대건님 구독자 시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런 판타지 같은 사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루어지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야. 남자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대기업 다니는 훨씬 외모도 그렇고 대기업 다니면서 자기 능력도 있는데 일본에서 일본어도 잘 못하고 서투른데 167다리에 키는 167다리에 전재산 500만 원밖에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한국에서는 거의 뭐 도태남급인 이 남자가 이 대기업 다니는 이 스토리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스토리잖아.
커플이 나나소나윤? 어, 여기 채널이구나. 뭐 논란 있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 부부의 일본인 와이프고 결혼 발념자 그리고 딸이 두 명이 있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윤나나고라고 합니다. 어, 최근에 우리 채널에 올린 쇼츠 영상이랑 영상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일본 여행 정말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저희도 평소에 즐겨 먹고 여러분들 일본 오시면은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 상품으로 여섯 종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키노코노야마랑 타케노코노사토.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죽수라고. 그래서 그때 그랬던가. 그거는 72? 이거 86? 95? 남자분 키가 167에 전체선 500이라고 일본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나입니다. 나나입니다. 먼저 최근에 저희가 영상이 좀 뜸했는데 그 일본에서 한국 좀 추석에 해당되는 오봉야스미라고 그 연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에 아 다른 사람들 썸네일 찍는 게 이런 식으로 찍는 거구나. 클로즈업 땡겨갖고 한번 웃어줄래요?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근데 일본 간다고 되겠냐, 여러분들? 이분들도 이분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게 된 거지. 무작정 일본 가면 뭐 할 건데? 계기가 다 필요한겨. 아 스토리 개 궁금하다.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건이가 또 300개 너무 고맙다. 대건이 300개 너무 고마워. 앙 키모찌? 아 혼인신고 하는 거야? 오빠 이빨에 꽂혀. 축하해. 결혼 축하해. 근데 결혼 축하해 하는데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왔네. 근데 결혼 축하해 하는데 결혼 미치겠다.
와. 아, 간만에 방송하면서 좀 뭔가 약간 뭔가 다른 생각이 확 잠기네. 아, 뭐냐 이거? 나랑 다들 똑같냐? 이게 이래서 약간 댓글에 담배 마렵다고 한 게 이거 이건가? 어, 줄담배 피게 만든다고? 넘어갑시다. 예. 다음 불닭 열풍 삼양식품 시가총액 농심 제쳤다고? 와, 삼양라면이 불닭볶음면 하나로 농심 시가총액을 제껴버렸다. 불닭 하나로. 해외 가면은 이게 약간 글로벌 상품이 돼버렸구나. 글로벌 브랜딩이 돼버렸네. 불닭이 로제 불닭, 별별 불닭 다 있네. 크림, 까르보, 와, 짜장 불닭. 그 정도인가 싶은데 또 이게 유튜버들이 또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했잖아, 불닭으로. 어, 야, 농심 시가총액을 제꼈다고. 삼양식품. 시총 2조 4,520억 농심. 와, 2조 4,483억. 역사적인 날이네. 삼양은 논았네, 논았어. 야, 100억 차이로 이겼네. 완전 장기 집권했었잖아, 농심이. 불닭 하나로. 대단하다. 대단해. 와! 10년 그래프. 불닭 나오고 이래 된 거야. 와. 농심은 야, 농심은 뭐. 야. 20년도에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삼양식품 9만원에 샀는데 11만원 올라갈 때 와, 올랐다고 팔았는데 8만원까지 내려가더니 휴, 잘 팔았다 편안했는데 오늘 검색해보니까 33만원 어, 야, 장기 홀딩이 맞았네. 이미 다 올라가지고 이제 뭐. 어, 다음 발톱 팔아서 1600만원 번 영국여자? 에게게게 이게 뭐람? 발톱 깎기로 1만 파운드 지불한 모델. 뭐야 이게? 사실 여자가 아니고 고추 달린 트젠이라고?
트젠 발톱을 1600만 원에 사는 이유가 뭐냐고 대체. 우웩 뿌엥. 이거 뭐 안 본 걸로 할게요. 이거 잘라. 키가 작아서 정관 수술한다는 남자 또 키장남 이야기야? 아, 키장남에 대한 멸시가, 사회적인 멸시가 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나는 결혼도 포기하고 정관을 묶기로 했다. 내 대를 여기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키는 아이를 낳기에는 이기적이다. 고 생각해. 정관수술 예정이다. 작은 키를 대물림하기 싫다. 유부남이야 거기다가?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글이에요. 키장남 키장녀 부부입니다. 정관수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7다리. 어? 아까 그 남자분도 167이었잖아.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왔던 분. 어. 163 아니었네? 아니야. 167이었던 거. 163이었구나. 그분은. 아, 그분은 결혼도 못했네. 야, 최소 그럼 165 이상은 돼야 결혼할 수 있는 거야? 키장남은? 안녕하세요. 저는 167. 아내는 155입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싶어해요. 저는 제 대에서 끊고 싶습니다. 운 좋게 딸 낳으면 모를까, 아들을 낳으면 키장남 확률이 90% 아닙니까? 키가 모계 아니야? 맞죠? 키는 엄마 따라서 되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키 유전자는 모계잖아. 근데 남자보다 더 작으니까. 근데 여자 낳으면 되잖아. 너무 극단적인데? 저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아요. 정관수술 결심 거의 했는데 부작용이 심한가요? 한 다음에 이질감이랑 땡기는 느낌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사라지나요? 아예 마음이 결정을 했나 본데? 이거 어그로 글이 아닌 게, 주작 글이 아닌 게, 그냥 아예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수술한 다음에 어떤지 정관수술 한 사람들한테 묻는 질문 같아. 제가 키장남으로 살아와서 잘 압니다. 대놓고 말 안 해도 멸시가 꽤 있죠. 과거보다 요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미래엔 말도 못하겠죠. 맥락상 키가 1, 2등 했다는 건데 이걸 이해 못하시네. 님 학령 말하라고 한 줄 아시나요? 뭔 말이야 이건. 확실히 글쓴이님 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는데 대를 끊어야지 이런 루저는. 헐. 저보다 크시네요. 전 제 세대에서 대 끝냈습니다. 정관수술했는데 일주일만 조심하면 됩니다. 저도 무자녀 선택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오고 가면 만나는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쁜데 조금은 후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키장남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이게? 내 자식의 키를 걱정한다는 게? 아, 그럼 살면서 무지막지하게 차별당하고 멸시당하고 그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자식이 그 취급 당할까봐 그게 마음 아파서 고통을 대물림 해주기 싫어갖고 자식을 안 낳겠다는 거 아니야. 실화야? 아니, 그렇게 키 작은 사람들한테 멸시가 심한가? 남자들은 좀 덜한? 근데 나는 살면서 키 작은 애들이 많이 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난 놀린 적도 없고 뭐 그냥 크게 멸시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작으면 작은 거지. 사실 나는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넌 크잖아. 아니야. 여자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더만 못생긴 남자가 키 크면 그게 더 싫대. 못생김이 더 증폭돼 보여서. 여자들 눈에는 키장남도 싫고 못생긴 남자도 싫어. 근데 못생긴 남자가 키 크다고 나대는 것도 싫다 이거야. 못생김이 증폭돼 보이니까. 그래. 그래 이거. 못생긴 남자가 키 큰 게 더 싫다고.
못생김이 거대해진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 결혼시장에서 키장남은 진짜 인기가 졸라 없긴 하다고. 맞아, 어제도 전화데이트 했던 남자도 키 작다 그랬었어. 그 나중에 저 필리핀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했던 남자. 찜? 간만함. 간만함이라고 하던데, 간만함. 아, 형님 체형이 조금 하자가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기억해 주시니까 좀 감동이에요.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그 재산 그리고 옷 제가 좀 중요한 것 같지나. 이 남자 키가 제가... 어제 이 사람도 167인가 그런다 그랬어. 맞아, 이 남자도 어제 167이라 그랬어. 어제도 이 남자도 아예 그냥 한국에서의 결혼은 포기했던데. 저희 부부조차도 평생 고통받을 아이를 낳는 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낳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모르겠어. 이게 키 작은 사람들한테는 기만일 수도 있겠는데 뭐 한 번도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걸 직접 겪고 있는 사람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 그렇지만 정관수술? 정관수술을 하고 그냥 내 대를 끊어버릴 정도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모든 자기가 못난 부분은 키 때문이라고 할 것 같아. 아니 키 작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어? 야, 키 작은 사람들 중에 제일 고트가 누구냐? 리오넬 메시야, 메시. 축구를 하라고. 어? 축구를 하면 되잖아. 메시 170인데. 에? 메시 170. 메시가 170이야? 키 작은 남자가 못 만드는 거 존나 짜증난다고. 니네 뒤질래 진짜. 뭐야 이거, 저번 달에 올라온 글이네? 처음 봐 이걸. 조회수도 9만 달이가 넘네. 그냥 운동하는 건 모르겠는데 꼭 170도 안 되는 160대 남자들이 졸라 요란하게 몸 키우면 유난 떤다고. 그냥 작은 짱돌 같은데 말 싸가지 없게 하는 거 봐. 와, 몸 졸라 큰 척, 덩치 감당 안 되는 척. 아, 비열한 이 표현. 몸 졸라 큰 척, 덩치 감당 안 되는 척. 여자들 사이에서 은근슬쩍 길막하고 지 몸이 커서 그런 척. 와, 말하는 거 봐. 아씨, 진짜 진심으로 180대 멸치가 훨씬 나은데. 지 몸의 자부심 개질이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몸 얘기 운동 얘기 졸라 요란해. 진심
지들도 못생긴 여자가 뷰티 얘기 조지면 싫을 거 아니야. 지들이 몸 키우고 몸 자부심 여자한테 부려봤자 어쩌라고 인걸. 모르는 듯. 개념녀들이 울부짖는 키장남 다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고?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지 마세요. 아, 마음 좀 속상하네. 나 뭔가 느껴진다. 내 나무 위키 노래하는 코트 정보 자꾸 어? 또 바꿔줬네? 180에서 181로 원래 어저께까지 174까지 계속 낮췄었는데 후려 까는 게 이제 그 키장남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아, 넘어갑시다. 아. 미국에서 초 대박난 스테이크집. 원래 뭐 미국이 아, 이게 미국의 스테이크집이 아니라 이거 한국식 화로구이네. 한국식 화로구이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는 거. 지금 그리고 그릇 같은 거 저기 저 이런 것들 놋그릇 이런 거 다 한국식이네. 한국의 화로구이 문화가 미국에 자리 잡은 거네. 맞지? 어, 이거는 한국 음식 K푸드 맞지? K푸드 맞잖아, 이거. 어. 야. 근데 정갈할 뿐이지 우리는 충분히 이런 데가 주변에 많잖아. 맞지 여러분들? 좀 비싸서 그럴 뿐이지 뭐 가족들끼리 조금 힘내서 약간 좀 힘 좀 주고 외식 한번 할 수 있을 정도 아닌가? 우리 충분히 이런 퀄리티 고기 뭐 1년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번 먹을 수 있잖아. 아, 그럼 소고기집은 진짜 1인당 5만원만 써도 떡을 치지. 기가 막힌 데 갈 수 있지. 어, 그거 한우로 먹을 수 있어. 두 당 5만원이면은. 그리고 가게 이름이, 레스토랑 이름이 꽃이야, 꽃. C-O-T-E. 어, C-O-T-E, 꽃. 한국식 바베큐 레스토랑 꽃. 베컴이 많이 간다는데? 데이비드 베컴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방문한다고. 맞아. 근데 고기 구워 먹는 문화는 중국이랑 한국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 중국은 또 양꼬치가 기가 막히거든. 한국은 또 한국식 그 참숯이나 요즘 막 비장탄 같은 거 있잖아. 참숯 비장탄에 그대로 먹어, 그, 구워 먹는, 그, 뜨거운 열기로 구워 먹는 그 화로구이, 그거는, 진짜, 전 세계에 내놔도, 딸릴 게 없지. 어. 데이비드 베컴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온다는 뉴욕 맨해튼의 대박난 꽃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아, 지금 되게 핫한가 봐. 예약하기가 너무 힘든 레스토랑입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베컴 봤어요.
또 백컴이 자주 간다 그랬는데 또 막상 간 또 갔는데 백컴이 있었어. 진짜 단골인가 보다. 네 명 식사 플러스 와인에 1,000달러? 100만원? 1,000달러 한 저기 14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와인까지 곁들여서 134만원. 아 근데 너무 비싸다. 아니 아무리 뉴욕 물가가 미치긴 했더라. 어 맞아 뉴욕 물가가 미치긴 했어. 햄버거 세트 뭐 하나 먹고 그러면 3만 얼마 나오더만. 음료랑 팁까지 다 주면은 4만 2천원 나오고 한 끼에. 근데 거기는 그만큼 이제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어 뉴욕은 원래 워낙 비싸서 한국의 3배라고 보면 돼. 어 엄청 비싸. 아시아는 거의 없고 손님 90%가 백인들. 힙하고 돈 많고 잘 나간 사람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바이럴 같기도 하고. 아, 미슐랭 원스타래. 아이, 그러면은 말할 그게 없다. 어, 미슐랭이래, 미슐랭. 입증된 곳이네. 아, 고기는 또 와규 같은 거 쓰나 보네. 야. 28,000원짜리 족발 대짜리 처먹다가 이거 보니까 갑자기 좀 뭔가 현타 오네. 가성비 족발 처먹다가 이거 보니까 내가 먹은 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드네. 국수도 팔아? 야. 이거 완전 그냥 한식이네, 한식. 미국인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모든 요리에는 캐비어가 잘 어울리죠. 캐비어도 팔아? 미국산 소고기 여기에서는 국산. 백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직화구이. 와 계란찜도 이런식으로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다 뚝배기네. 야 이건 좀 국뽕 차는데?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이 맛을 알기 시작했구나. 폭탄 계란찜까지. 뉴욕 가서 1,000달러 나올 정도면 와인까지 곁들여서 배부르게 4명이서 먹을 정도면 나쁘지 않네. 2당 40만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거기다 뉴욕이잖아. 간 김에 또 백홈도 보고. 어? 어. 뭐 그렇게 막 졸라 비싸다는 느낌은 또 안 드네. 어. 한식의 세계 안 어디까지 올라갈까요?